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또 온 이유는 또 제 개그맨 동료이자 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캠핑카를 또 사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놀러를 와봤습니다. 여기는 충남이에요. 네, 충남 당진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뻘도 있고 쫙 이렇게 또 바다도 이렇게 딱 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주짓수도 하고 뭐 몰카 후배들이랑 이런 것도 하지만 저는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 유튜버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캠핑카를 실제로 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캠핑카를 타고 이제 그 유튜브로 전국 투어를 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지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지금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네. 장거리 운행 기사 같아. 배지 신고. 아니 그럼 뭐 네. 보시는 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캠핑카. 바다. 네. 여기 바다. 해피님은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네. 비가 와가지고 네, 네. 가는 날이 오셨는데 아니 캠핑이면 약간 파타고니아 느낌 나면서 네, 예. 네. 아니 지금 휴대폰 한번 네? 볼게요. 예, 그쪽 예 휴대폰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이거 이 갈고리 없어요 이거. 갈고리 갈고리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봤는데 네. 영상이 이제 거의 뭐 사우나에서 찍는 것처럼 뿌옇게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네, 이게 셀카 모드 찍다 보니까 예, 예. 카메라 기종도 옛날 기종이고 다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걸 갖다가 예. 이걸로 유튜브를 이걸 사람들이 이제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좋은 화질로 찍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캠핑카 겉에 봤을 때는 좀 사람은 겉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반팔에 한겨울에 반팔 입고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났네요. 네, 멋있게 복불. 잠시만요. 네. 또 이게 여기 또 많이 까졌네요. 여기 네. 밑에가. 네.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이거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까요? 아, 약간 좀 그슬렁거리는데 좋진 않지만은 있을 게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네, 있고. 네. 이게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이게 좀 복잡한데 고정은 안 되는데. 예.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창문 좀 내려주세요. 바다 좀 찍어야 되니까. 창문요? 예. 뭐 한번 걸리네요. 예. 항상. 한 번에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야지 그 장애물 헤쳐 나가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려주세요. 추우니까. 네. 예. 네. 왜? 네. 빨리 이렇게 안 올라가요. 네.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좀 내려주세요. 저쪽 창문요? 또 예, 괜찮네요 저게. 아유 잠깐 올려주세요. 네. 왜 자꾸 이런 거 원래 이런 거 알고 샀어요. 내려주세요. 아니 참고로 1차 살 때 예. 시승도 안 해보고 샀어요.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형 맨날 뭐 사기를 당하죠 형님. 시승도 안 해보고 그 외관 보고 그 네이버 보고 오케이. 아 진짜로. 그럼 처음 올라오면서 처음 시승해본 거야. 아. 이게 뒤로 안 느껴지는지 여반 알았다 이거. 여기서 가서 산 건데 안 느껴져. 이렇게가 왔어. 캠핑카가 야 여기 또. 보면 또 캠핑카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요. 야 여기에 제가 진짜로 혹시 또 이 그 방송을 보시는 분 있으면 저는 진짜 캠핑카를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세요. 야 좋습니다. 네, 캠핑카 주인이세요? 네. 유행 한번 보여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캠핑카 이거를 한번 최초로 공개하는 거죠.
최초 공개죠. 사실은 제가 제 유튜버에도 내부를 상세하게 공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간단하게만 공개했는데, 야, 제가 미키 광수 덕분에 네. 제 내부를 상세하게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형이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캠핑카로 네. 이제 유튜브 찍는 걸 한다 그러길래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살려면은 최소 조회수가 한 50만 뷰씩 올릴 때마다 땅땅 터져줘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캠핑카도 타면서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또 그 수익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조회수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 300명에서 500명이 현재까지. 500 나오면 좋아하고. 500 나오면 엄청 좋아하지. 환장하지 지금. 수익 창출도 안 된 상태에서 아예 지금.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미래가... 차 한 번씩 네. 소개해 주세요. 차요? 예. 이거 본거 차종은 네. 2002년식이에요. 2002년식. 월드컵 때 태어난 자동차다. 그때 당시엔 최신식이었죠. 최신식이었죠. 네. 자, 조금씩 한 개씩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자동차 바퀴고요. 네. 아니, 그건 알죠. 바퀴. 그래요? 알죠. 네, 그런 건 알고. 자. 캠핑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900만원. 네, 900만원 주고 샀다고 네. 이제. 가격은 사실 오픈 안 했는데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요즘에 엔카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네. 개인 직거래, 개인 직거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탄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있어 보이고 뭐 네. 하는 건. 아니, 근데 요즘에 뭐 대여도 많고 하니까. 아, 예, 예. 그래,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공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 해필이면 또 오는 날 이렇게 비가 오고, 예. 뭐가 안 도와주네요. 화창하고 이렇게 햇빛도 짱짱하고 이래야지. 예, 예.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날씨가 이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라고. 뷰가 별로 안 나오면 안 올 계획입니다. 아. 이게 유머가. 아,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예. 잃을 게 없어. 오갈 데도 없고. 예. 나의 희망은. 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또 자, 안에 커튼도 다 있고요. 커튼도 있고요. 러닝, 이게 어닝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나도 이거 안 쳐봐서 치는 법을 몰라. 아, 그래요? 아직까지 안 해봤어. 아, 대충 어떻게 한번, 뭐,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 몰라, 이거. 이거 지금 나도. 어닝을 안 해봐가지고 네. 잠깐만 이거를 내가 하는 법을 내가 지금 물어봐야 돼 차주한테. 아 진짜로? 나 진짜 몰라 기억이 안 나. 뭐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어디 꽂는지 나 잘 모르겠어 지금. 아 형 이런 식의 스타일이니까 네. 이때까지 그 서울 나들이로 번 돈을 지금 다 사기로 날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아 뭐 사기는 또 사람을 사기 위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좋은 사람 사귀어야죠. 네. 어쨌든 이건 치는 방법은 모르고. 네,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전화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꽂았는데 예. 네, 기억이 안 나. 이거. 들어와보세요. 예.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 아니 뭐 형 지금 이 느낌에 네. 정리된 게 더 이상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자, 보시면 가스레인지. 불은 켜져요? 예? 불은 다 들어와요, 그럼요. 불 한번 켜주세요. 불요? 예. 무서워서 지금 가스 잠가놨어, 방금. 아니, 폭발할까봐. 아니, 진짜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 돼, 100% 돼. 아, 돼요? 여기 이제 물도 나오고, 이게. 물 한 번. 예? 물 한번 켜주세요. 물요? 아, 이렇게 또 버튼을 네, 버튼 누르고. 이만 물 나오고. 야, 내 유튜브에도 공개 안 했던 책이더라고. 예. 예, 먹을 거. 짜파게티. 예, 홍보해주면 안 돼, 짜파게티. 내가 광고 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조회수 300 나오는데. 예, 300명. 예. 라면. 예, 라면. 라면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이렇게. 부탄가스랑. 이렇게 항상 많이. 예, 이런 거. 뭐예요, 그거? 예? 뭐예요? 이거 곰탕. 곰탕. 육수. 육수. 육수 1900원짜리 육수. 알겠습니다. 네. 이거 쌀. 쌀. 네. 쌀도 우리, 저, 우리 개그맨 선배가 나한테. 네. 보내준 거예요. 자. 냉장고. 냉장고도 이렇게 들어가요? 냉장고도 있어요, 이게. 네. 냉장고 안에는 또 뭐가. 안에는 현재 뭐 없어요. 냉장고 전력창을 먹을까봐. 예. 네. 네. 냉장고 일단 오픈하자면은. 냉장고가 열리질 않네? 여기도. 냉장고. 냉장고. 저거 맥주예요, 아니면 음료수가? 이거요? 예. 네.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전 차주가. 나도 참 냉장고. 전 차주가. 전 차주가 넣은 거 같아. 알겠습니다. 네, 냉동실도 있고 다 있고. 요거 모니터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라이프인가 뭐 달아야 된다 하더라고. 예. 근데 없애버리려고 이거 TV도 어차피 안 보는데. 예. 이거 미키 광수 왔으니까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필요하시면은 직접. 아니 그러면 이제 댓글 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면은. 예, 바로 미키 광수 채널 댓글 하시는 분 하나에 말씀하시면은 제가 직접 분리해서. 예.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착불인가요? 아니면? 착불이지. 아, 나 돈 못 내. 착불. 오, 약간 또 이런 느낌. 네, 안에 여기 보시면은, 네. 기본 제 잠바떼기하고. 네. 그러니까 상상을 했었는데, 네. 약간 그, 저는 엄청 낭만적이고, 재밌고, 네. 네. 이런 거를 상상했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캠핑카를 저거 진짜 살려고 했었는데 약간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현재 저는 그런데 네. 광수 씨는 충분히 좀 더 럭셔리한 캠핑카에서 시야가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있는 사비를 다 털어서 사다 보니까 네. 에, 아무래도 저렴한 캠핑카이다 보니까 네. 내부가 좀 많이 좋지가 않죠. 좁고 많이. 허리는 안 아프세요? 계속 꾸꾸정하게 설 수가 없어. 아, 진짜 이거 있다 보면 허리 곱추될 것 같아. 곱추. 장난이 아니야 진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그때 이불 자리 펼 때 이거 하거든? 예. 이불 딱 펴볼게요. 예. 이렇게 보여줄까? 예. 아무래도 영상을 좀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 빨랫감인데. 예. 빨랫감을 모았다가 예. 일괄로 제가 거기. 아. 아니, 그, 이제 이런 캠핑카 하면은. 네.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감성에. 네. 놀러 이래야 되는데. 네. 이 왜 자꾸 이렇게. 네. 일단은 제가 뭐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예, 이게 아니. 자취방 느낌이 약간 그 자취방보다 더 예. 못하죠. 예. 그런 느낌이 자꾸 이렇게 그나마 드네요. 지금 날씨가 풀려서 다행인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한파 때문에 엄청 추웠거든요. 제가 네네. 출발하는 날 네네. 차에서 자는데 진짜 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침까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뭐 무지동 히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히터요? 예. 히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 추운데 어떻게 자야 돼? 그냥 버텨야 돼? 그냥 예. 침낭에다 이거 깔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 아, 그렇게 온지고. 네네네. 아, 그렇게 온지고. 네네네. 어디에 또 온지는 방법이 다 있고. 아, 그렇게. 밑에다가. 아, 이거를 이렇게 받치고. 받치고. 얘를 넣고. 이야. 이런 마찬가지 얘를 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여름 지금 이렇게 뭐, 옮길 게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다는 거. 계속 숙여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누워서 자기가. 네. 약간. 부러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자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자는 데 문제가 없고. 네. 여기 또 이동용 화장실도 있어요. 잠깐만요. 어디 프라이팬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이게 화장 이동식 화장실. 네. 여기서 한번 변을 보기가 약간 내 차인데 여기서 변을 봐버리면 냄새가. 네, 그래서 변과. 차라리 차 좀 몰고 어디 그렇지. 커피숍이나 공중화장실 가는 게 낫지. 최대한 커피 한 잔 자연에 시키고. 예. 자연에 걸음을 주고 있지. 차 내부에서 똥과 오줌을 누진 않습니다. 오로지 자연에. 아니, 여기 이제 또 벽기통 네. 위에 프라이팬을 네. 약간 이 캠핑 유튜브 약간 후회해요? 아니면 그래도 잘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예. 차는 지금 키로수가 얼마 정도 지금 17만 5천 키로. 17만 5천 키로면 네.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뭐 8순위 넘은 느낌 아닌가요? 연비는 쓰레기예요. 네, 기름 엄청 먹어요. 이거. 기름 엄청 가스인데. 뭐라고요? 기름 엄청 먹는다고. 아니 기름을 그러면 가스차니까 가스를 많이 먹겠지. 어떻게 기름을 많이 먹어요? 아, 그렇게 되네. 가스 엄청 먹어요. 가스 엄청 먹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 더군다나 가스 차다 보니까 네. 이게 만약 이동하다가 주유소가 없잖아요. 아니, 일어설 수가 없어. 계속 쓰게 해야 돼. 나 진짜 이거 켤줄 몰라.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나? 그럼 아니 근데 캠핑카 이거를 네.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사면 어떻게 해요 형님? 그 전재산을 타보지도 않고 살짝 타봐. 이제 돌아가네. 야 이거 내 영상에도 담지 않았던 거야 이거. 아니 형은 형수한테 제일 먼저 형은 셀카 모드로 그것도 뭐 어? 네. 무슨 아니 뭐 셀카봉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혼자서 네. 그걸로 찍는데 뭐 어떻게 지금 근데 만약에 네. 고장 나가지고 이거 안 잡히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도 진짜 웃기겠다. 진짜 웃기지. 갑자기 툭 부러지는 거 아니야? 툭 부러진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안 잡히면 진짜 웃기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아니 몰라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이거 저기 바다 갯벌까지 쭉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웃기지. 조회수 1000만 나오지. 갯벌까지 가게 되면. 야 역대급 도란맨. 그랬어. 이거는 햇빛을 가려주는 거겠죠? 그렇게? 네. 됐어.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날씨가 어두워가지고, 참, 이거 뭐, 우리 미래도 어두운데,
날씨까지 어두워가지고 참 이거 미래도 어둡고 통장도 어둡고. 예. 잠깐만 이거 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정하는 법을 모르겠네. 얘는 고정이 됐는데 얘는 왜 고정이 안 돼 이렇게 눌렀는데. 아 이거 돌리나 보다. 됐어. 어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접는 방법 몰라서 이 상태로 고속도로 가도 진짜 웃길 것 같은데. 와. 그래서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여성을 초대할 수도 없고. 네. 아는 여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어. 아, 여성이 없어. 넌 여성 엄청 많잖아. 내 아, 구독자는 90%가 남성이야. 아 그래요? 네. 90%라면 10%는 그래 여성분이 있다는 거. 10%는 우리 친인척 본모. 어, 거기도 또 열리네요. 아, 열리죠. 여기서 밥도 해먹을 수도 있고. 어, 어, 도마 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식탁. 네, 아일랜드식 식탁. 식탁 보여드릴게요. 네. 아일랜드식 식탁. 오.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어.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아니, 이거 저기 장롱. 네. 그 문짝 떼온 건 아니죠? 어디? 아, 이렇게. 그건 안, 그건 아니고. 예. 네. 네. 전 차주가. 네. 물려준 거. 오. 예. 네. 네. 여기서 딱 와서 우리 또 구독자 여성분들이 가만 말씀해야지. 네. 라면 먹고 갈래? 요, 요런 느낌. 어? 아, 여기서. 가방 또 벤츠 가방. 야. 어 근데 식탁 옆에 또 바로 이거는 화장실 아닌가요? 화장실. 아, 화장실 있어. 변기 변기. 어. 이동식 변기. 어. 전문 용어로. 어. 이거 형 이렇게 하면 영상 좀 뷰가 안 나올 것 같고. 어. 여기 물을 비가 많이 오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칼집 좀 내서 딱 열었는데 머리에 물 쭉 쏟아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엄청 엄청 재밌게 하겠지만. 그때 단발로 재미는 있겠지. 하지만 미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구멍 뚫어놓으면 다음 대책이 없어, 이제. 필수가 없어. 그럼 뭐, 900만원에 사가지고 이거 찢어지면은. 진짜 대박이지. 한 800, 한 80만원에. 아, 팔아야 되겠네. 칼집 돼갖고, 나, 그지? 네. 라면 먹는데 계속 물 떨어져. 아, 이거. 정말 웃긴 거지. 주작 좀 해야 돼요, 형님. 아, 네, 그러게. 형, 이거. 그러면 운전하고 있을 때 제가 칼집 좀 놓을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거 지금 1년 프로젝트란 말이야. 알겠어. 1년 해야 돼. 형. 그 컨셉 하나 생각났다. 뭐? 이 밑에다가 딱 보니까 인삼 농사 짓는 건 어때요? 아니 인삼 농사 짓는데 보면 위에 이렇게 막 가려놨잖아요. 그 있잖아, 네. 그것도 괜찮네. 인삼이나 더덕 이런 거. 저 그러면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야지. 그 아빠가 있지. 아 제가 사겠습니다. 아 내가 사. 내가 괜찮아. 알겠습니다.